자, 전국에 계신 맥학스터디 가형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장영진입니다. 자, 이제 진짜 여름방학이다, 그죠?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이 이제 들어왔고, 여름이죠. 굉장히 무덥고 습하고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좀 힘이 빠지고 힘들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누구보다도 조금 더 활력 있게 수험생활을 후반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길에 함께하고자 하반기 커리큘럼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생 필수 코스라고 해서요. 하반기에 선생님이 준비한 요 커리큘럼을 좀 뭐랄까요? 자부심 내지는 선생님의 좀 뭐랄까요?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스스로의 선생님 스스로의 좀 자신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왜냐하면요, 지금 시기 딱딱 필요한 것들이 사실 다 있어. 선생님, 저는 지금 만 4등급 나와서 우울한데요. 선생님, 저는 1등급 턱걸이 했는데요. 선생님, 저는 일을 못 가겠더라고요.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변화가 6평에 일어났는지는 사실 다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 전에 또 캐스트도 찍었지만 본인의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학습을 해나갈 것인지 목표를 분명하게 하면 정말 수능 수학에서 올해 좋은 결과 얻어서 여러분들의 입시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단적으로 수학 가형은 최근에 한 3년간의 저조한 표준 점수를 이제 깨졌잖아, 그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신경 써서 이게 지금 뭐 1등급 받은 학생들만 아니면 뭐 좀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코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과정을 같이 해나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필수 코스라고 붙였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브릿지 킬러라는 강좌입니다. 자, 요 강좌의 특징은요 이미 좀 아실 텐데 한 번만 맥만 잡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킬러 고난도 킬러 문제집 아닙니다. 알겠죠? 고난도 킬러 문제집 아니고 말 그대로 킬러로 가는 브릿지 킬러예요. 킬러로 가는 다리를 놓아보자 이런 취지의 강좌입니다. 그것은 그럼 뭐 킬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미 학생들은 BTK를 유형화된 킬러 학습 강좌라고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유형화라고 얘기하려면 센스학 같아야 돼. 이게 그대로 또 나오고 진짜 단어 하나만 바꿔서 수치 하나만 바꿔서 이런 것들이 유형화라고 붙일 수 있는 건데 킬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킬러는요 주제가 일관되게 유지되면서도 진화하는 그러한 수준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킬러가 출제된 지 킬러 중심으로 난이도 조절을 시작한 지가 한 8년째 됐죠. 이 8년 동안에 기출 킬러가 꽤나 많이 쌓여 있다고. 이것들이 사실 근데 다 낱개로 공부하고 있어. 사실 여러분들이 기출 킬러 싹 다 풀고 고난도 문제집 막 사다가 막 싹 다 풀어요. 처음에 엄청 힘겹지만 열심히 풀어내서 실력을 막 갖춰 나갑니다. 그 방식이 나쁘다가 아니야.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종의 문제를 계속 풀어가는 방식이 사실은 느리고 통합적이지 못해요. 기출 킬러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일정한 흐름과 방향이 있고 일정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진화된 측면을 읽어낼 수 있고 또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주제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를 보는 식견을 높여주는 강좌다.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된 가장 간단한 개념 예제부터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과 조건들이 통합되어 있는 킬러까지 이렇게 쫙 상승곡선을 그려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인 것이죠. 그래서 킬러를 진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킬러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든 어떤 학생들에게도 가장 효율적인 킬러 학습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올해 들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미 수강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BTK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늦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6평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기출 킬러가 상당할 정도로 재출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인 만큼 늦지 않았고요. 기출 킬러를 마스터하기 위한 최적화된 강좌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장영진 모의고사입니다. 선생님 모의고사는 올해로 5년째입니다. 공식 출판한 게 5년째인데 이제는 뭐 모의고사를 안 할 수 없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능의 출제 방식이 수능 출제 매뉴얼이 쓰여진 이래로 상당히 고정적인 측면을 상당히 많이 가진 채로 기출이 엄청 중요하고 물론 또 진화합니다만 그러한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원래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 5년 전 혹은 4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시험을 잘 내실 있게 퀄리티가 높고 실제로 평가원 수능 시험에 어떤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잘 담고 있는 모의고사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기 시작한 1군의 선생님이나 선생님 같은 아니면 다른 뭐 제작자들이 5년 정도 전부터 모의고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모의고사를 만들고 광범위하게 쏟아지고 있죠. 자,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노하우와 출제 경향을 읽어내려는 많은 노력들이 응집된 그러한 모의고사입니다. 자, 뭐 요 정도 준비해놨고요. 세 번째는 수능 태제입니다. 요것은 뭐 또 익히 아실 텐데 당해 년도 수능 평가원 6평, 9평 올해로 치면 이번 6평이었던 시험과 앞으로 좀 두 달 후에 치게 될 9월 평가원 있죠. 그리고 작년 수능에 대해서는 또 작년 수험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에서는 분석이 안 된 시험이었잖아. 작년 수능까지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가장 최근의 기출 문제들의 의미를 탐색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것은 10월 달 정도에 9월 말이나 10월 달 정도에 준비되어 있죠. 이게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이고 이것은 가장 최근의 기출 문제들의 경향이 어떠한지를 기출 그 이전까지의 기출의 근거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선생님의 수능 태제는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기출과 새수능의 접점을 찾다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준비된 세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BTK는 뭐 오리엔테이션도 다 했고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강좌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출 킬러를 좀 짜임새 있게 공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킬러 문제를 많이 풀러놓은 사람들이 정리하기 위한 강좌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방학 한 달 코스인데요. 아마 8개 주제 정도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로 해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이고 상위권 선배들이 이미 많이 추천해 주는 그런 강좌 맞죠. 자,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8개 주제를 잡아놨는데 여러 가지 미분법, 치환, 부분적 분법 요거는 굉장히 쉽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데요. 이게 스텝 제로라는 것을 보면 일단 기본을 다지고 가자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요거 만만치 않은데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출이 출제되어 왔던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최근에 기출 중에 미분법이나 적분법이 강화된 문제 있지 그런 문제들을 약간 소홀히 했으면 이거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또 정리가 좀 될 것이고 그제 그런 단원별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 제로까지 포함해서 8개의 주제를 잡아놨는데 스텝 제로부터 해서 5주차까지가 미적분 2고요. 그 아래 두 개가 기백입니다. 자, 미적분 2는 선생님 여기서 빼버린 것도 있어요. 미분 가능성 이런 거. 자, 그것은 이미 오래된 기출 주제이기 때문에 기출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돼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개념, 그 정도 접근법만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딱 짜임새 있게 이렇게 잡은 결과 조금씩 배제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브릿지 킬러는 매년 강좌의 챕터가 많이 바뀌어요. 최신 경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훈련까지 시키는 커리큘럼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 선생님이 진짜 그것을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새로운 챕터들을 막 끼워 넣습니다. 자, 올해 새로 들어온 챕터가 여러 가지 미분법과 치환 부분적 분법, 경계 탐색과 정의역 분할, 다항함수가 아니고 적분함수와 절대값이라는 세 개 챕터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좀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선생님 저는 이것도 어렵던데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분들은 기출 킬러를 아직은 가장 중요했던 기출 킬러들을 아직 좀 생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적분 2 쪽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기백인데 기백은 왜 이렇게 양이 적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벡터랑 방정식 요 두 개의 표현을 잘 키워드로 일단 읽어내십시오. 무슨 뜻이냐? 기백이 진짜 어려운 문제는 기하가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혹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어떤 공간에서의 도형을 그려서 푸는 방식의 문제가 보통 기하 문제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출제하지 않아요.
기하를, 도형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거나 아니면 도형이 제시되긴 했는데 그 도형을 푸는 과정에 벡터를 도입하거나 또 똑같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도형을 표현하거나 방정식을 도입해서 도형을 풀어야 하는 상황들이 요새는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너무 막연하게 어려워했던 친구들조차 그러지 마시고 벡터와 방정식을 도형의 표현의 도구로서 아니면 해결의 도구로서 쓰는 방식들을 잘 익히면 있잖아요. 실제로 작년 수능 29번 같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29번은 객관적인 난이도는 계속 하향 추세에 있어. 하지만 기하를 오해하고 공간기하를 그려서 푸는 방식으로만 잡고 익힌 학생들의 경우는 이렇게 좀 교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 방법론들을 제시하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백은 두 개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강좌입니다. 자, 이렇게 브릿지 킬러 주제별로 한번 탐색해 봤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기출 킬러를 짜임새 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 모의고사입니다. 올해는 시즌 1, 2, 3까지 준비했고 사실은 4개죠. 스텝 0도 있습니다. 시즌 0, 시즌 0 요거 하얀색 요놈인데요. 선생님 모의고사는요, 세 가지 특징을 기본으로 합니다. 올해는 요 방점을 확실히 많이 찍었는데 요거는 있잖아. 여러분, 선생님 모의고사가 올해 유독 그냥 준킬러를 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킬러를 괜히 괴랄하게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 원래 선생님은 준킬러를 굉장히 신경 써서 출제하던 모의고사를 작년까지 계속 출시해왔고 올해는 6평을 보니 준킬러가 확실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듬었고 단원별 혹은 과목별 융합 문제를 좀 신경 써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조금 늘리고요. 준킬러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담고 있는 장영진 모의고사라는 특징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리한 킬러 분석,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킬러가 조금 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보여졌죠. 그래서 곳곳에 기출을 베이스로 재출제에 가까운 킬러, 하지만 그것을 알아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심어놨고 전통적으로 아주 어려운 킬러도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자, 킬러가 어떻게 출제된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준킬러가 강화되면 킬러는 조금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사실에 입각해서 6평의 경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단 한 가지, 킬러를 아예 그냥 버리거나 킬러는 어차피 안 풀 거니까 신경 안 써서 출제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니면 킬러를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괴랄하게 출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는 킬러를 기출에 기반해서 충분히 재해석하고 교과서 개념과 접목시켜서 풀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을 분석하는 예리한 눈을 기를 수 있는 핵심 문항을 담았습니다. 실전 적용력 업한다는 거,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모의고사 하반기 안 하는 건 오히려 이제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필수 코스니까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당해 년도 평가원 출제 문항의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고 출제와 강의를 분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가능한 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직 문항의 적합도와 문항의 적합도랑 출제 지침에 충분히 따르고 있는지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별로 어떻게 출시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시즌 0는 이미 출시가 되었는데 선생님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6평 범위 한정되어 있는 거, 아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6평 범위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 6평 직전에 나온 모의고사인데 전범이고요. 이미 준킬러 상당히 강화된 채로 출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풀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고 최신 경향을 체크하는데 무엇보다도 스타트하는 모의고사 수 가장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 출시되어 있고 시즌 1, 2, 3는 1, 2를 다 하드트레인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준킬러랑 킬러에 대한 하드한 트레이닝이 좀 가능하도록, 그런데 회차별로 특징이 좀 다를 거예요. 준킬러를 굉장히 세게 넣으면 킬러를 좀 약화시킬 수 있고 준킬러가 좀 강하긴 하지만 킬러는 여전히 강한 회차도 있을 겁니다. 그런 특징들이 골고루 안배되어 있습니다. 7월 이미 출시했고 강좌도 곧 오픈 예정입니다. 자, 시즌 2는 8월에 출시합니다. 시즌 2는 8월에 출시하고 시즌 3는 이제 9평 이후에 9평까지 반영해서 최종적인 점검용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각각 3, 4, 3, 3 회차고요. 전체 다 합치면 13회인데 선생님 모의고사를 올해 장영진이라는 강사가 어떻게 수능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전체 다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즌을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일관된 흐름으로 여러 가지 구석구석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섭렵하고자 한다면 전체를 다 따라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능 태제. 요 강좌는 정말 무슨 요 시기에 새 강좌가 나옵니까? 라고 학생들이, 이게 이제 올해가 3년차인데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아니 무슨 이 시기에 신 강좌가 나와? 이건 뭐 수능 한 달 앞두고 막 이런 의아함을 표했던 그런 강좌인데 그만큼 좀 색깔이 독특한 강좌예요. 왜냐하면 뭐 너무 늦게 나온다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6평과 특히 올해 9평 그리고 사실은 작년 수험생들은 작년 수능 분석이 잘 안 되겠지. 자기가 칠 시험이니까. 그래서 작년 수능 올해 6평 작년 올해 9평까지 해서 가장 최근에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들을 분석해서 담은 강좌예요. 그래서 어느 해는 킬러가 강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또 준킬러가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해년도 수능평가원 시험의 문제의식을 한번 그냥 해설 강의만 보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음미해봐야 되고 연습까지 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을 뽑아서 구성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한 달인데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 6평 해설 강의만 들었을 땐 잘 몰랐던 이런 주제들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습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강좌로서 좀 심플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강좌로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인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어떤 스타일의 강좌가 이런 거예요. 그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커리큘럼이 주류의 커리큘럼들은 안정화되어 있는 유형들 중심으로 가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무리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강의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소개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킬러, 중킬러. 올해 아마 중킬러가 조금 더 강화되는 건 수순인 것 같아요. 9편까지 잘 분석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세 가지를 다 설명해 드렸는데 저 어쨌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반기 커리큘럼 양 세 개를 제시해 드릴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집으로 그냥 아이고 하반기 문제나 계속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지금 수능의 각각의 주제와 영역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번 최근의 시험들의 의미를 좀 한번 곱씹으면서 마무리를 그렇게 좀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도 있잖아. 문제만 막 풀면 운에 맡기는 거야. 왜? 내가 7월 달에 풀었던 어떤 문제가 수능에 나오지 않을까? 적중돼서 그렇게 나오는 어떤 경험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은 아, 내가 충분히 교과서 개념을 공부했고 기출 학습도 했고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해봤으니 이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자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시험장에 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선생님의 큰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안내해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고 이제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